악의 부활. 드디어 왔군. 이제 지금껏 미뤄둔 숙제를 다시 꺼내서 처리할 때가 왔어. 저쪽인 것 같군. 과거에 자네가 벌였던 일을 내가 마무리하러 왔네. 넥서스. 드디어 나타났군. 어떠세요? 환영 인사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파커, 거기서 뭐해? 준비 운동 중이야. 훈련하기 전에 몸부터 풀어야지. 훈련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마스터가 안 계시니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안 그래? 마스터가 티치도 아니고 늦으시는 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그래? 타코야 착하지? 여기서 날갯짓 하지 말라고 했잖니? 얌전히 걸어 다녀야지. 타코, 내 말 안 들려? 아, 잠깐! 지금 너 혼자서 밥을 챙겨 먹겠다고?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이 명탐정이 보기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분명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또 비밀일 텐데 뭐. 그건 그래. 됐어. 마스터는 비밀을 좋아하니 그냥 혼자 즐기시게 놔두자. 솔직히 난 비키 말이 맞다고 생각해. 빛의 힘으로 악당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보다 간단한 게 어딨겠어? 어차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통할지 확실히 모르잖아. 그리고 마스터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어쩌면 어딘가에서 특수훈련 같은 걸 준비하시고 계실지도 모르지. 근데... 니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벨로크, 이 영감탱이부터 처리하자고. 방해꾼은 빨리 없애야지. 영감님, 오늘은 왜 잘난 척하지 않는 거지? 말 좀 해봐. 남한테 지적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설마 겁먹었어? 그렇다면 내가 다 창피하군. 서두를 거 없다. 이렇게 좋은 구경거리에 관객이 빠지면 섭섭하지. 일단 기다려. 하지만... 내 말에 토달지 말랬지. 그럼 이제 우린 뭘 하면 되지? 블레이징 팀 녀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주위를 끌며 놀아주도록 해라. 예? 이상하네? 카이가 안 보여요. 또 어딜 간 거죠? 카이의 임무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각자 맡은 임무나 잘 처리해. 알았어, 지시에 따를게. 걱정 마, 그 녀석들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 자, 가자! 따라와! 죄송하지만 저희 식당은 예약 손님만 받는데요. 감히 나한테 예약을 하라고?
얌전히 계시지요. 식사나 하세요. 괜히 참견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아? 썩 나가지 못해 이 녀석아! 제가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여기 있었군. 이런 음식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됐군요. 샤우 박사, 지금 자넨 자아를 잃어버렸네.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시오. 난 당신 제자가 아니니까 당신은 절대 내 적수가 될 수 없어. 상황 파악이 아직 덜 됐나 본데, 요요도 뺏긴 상황에서 맨몸으로 나랑 싸워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날 계속 감시했나 보군. 아니, 내 요요가 말해줬지. 당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곳에 올 거라고 하더군. 내 계획을 망치고 흑여석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온 거지. 역시 어둠의 목소리가 한 말이 맞았군요. 난 어둠의 힘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카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흑여석은 다시 완벽하게 부활할 거라고요. 자네는 지금 이용당하는 걸세? 아니요, 전 선택받았어요. 제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요. 그런 헛소리로 나를 현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마스터, 그냥 얌전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시죠. 어둠의 목소리가 그러더군요. 흑여석 조각을 모두 찾아 다시 흑여석을 부활시킨다면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라고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그것만은 막을 테니까. 어둠의 에너지는 절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정신 차려요, 마스터. 그냥 얌전히 기다리시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 같은 관중도 필요할 테니. 니들만 만나면 문제가 생겨. 아, 억울해. 또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오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 물건을 훔쳐간 녀석도 요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 녀석은 우리 팀이 아니에요.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일은 없었나요? 에? 아, 그럼 그 이상한 돌 조각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아, 맞다! 건트님! 혹시 그 녀석이 금발머리를 하고 보라색 요요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정확히 아는 녀석이냐? 그런 셈이죠. 역시 카이였어. 그럼 어서 가서 잡아와야지 뭘 꾸불대는 거야! 네, 그럴게요. 근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잊었어? 마스터가 그랬잖아. 악당들과 흑요석 조각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라고. 마스터 말씀을 따라야지.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중요한 일을 대비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악당들이 사고를 치든 말든 내버려 두자고. 아이, 블레이징 팀, 그러고도 니들이 슈퍼 영웅이냐? 하? 아무래도 그냥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타코가 문자를 보냈는데 방금 우리 감지 시스템에 어둠의 에너지를 지닌 요요가 한꺼번에 4개나 감지됐대. 아, 잠깐, 타코가 문자를 보냈다고? 타코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데 문자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에? 만약 그렇다면 악당들이 총출동한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다들 얌전히 있으라고. 블레이징 팀 녀석들이 미끼를 물 때까지. 어서 사람들을 풀어줘요. 그리고 나랑 싸우자고요. 하하, 용기 한번 가상하군. 너 같은 애송이 녀석이 감히 이 몸한테 덤비는 거냐?
아저씨 정도는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요. 펌만 잡지 말고 어서 덤벼. 계속 피해보시지.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저놈의 요요가 문제라니까. 저 사람은 악당이에요. 하하, 그렉 아저씨 놀랐나요? 힘자랑을 하려면 저를 불렀어야죠. 너 같은 애송이랑 무슨 힘겨루기를 해? 야!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지? 난 그냥 심심해서 놀러 나왔을 뿐인데 다들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 버리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계속 그러고 있다간 다른 곳도 다칠 것 같은데? 어허라, 말솜씨가 많이 늘었는걸. 사부님, 흑여석 조각이에요. 아, 어떻게 된 거죠? 카이, 절대로 흑여석 조각을 넘기면 안 된다. 잘 듣거라.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하단다.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마스터가 여기 오다니. 걱정 마라. 블레이징 팀은 다른 녀석들이 맡고 있으니 당분간 이곳에 못 올 거다. 흑여석을 다시 완벽하게 부활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모든 흑여석 조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찾아온 이 조각이 우리가 찾는 마지막 조각이지. 자, 잘 보거라. 드디어 어둠의 에너지가 내 손끝에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네, 샤우 박사. 자네는 그 에너지에 대해 잘 몰라. 자네가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조용히 하고 얌전히 있어, 마스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니까. 정말 그럴까? 너무 자신만만하군. 미안하구나, 카이. 뭐라고요? 내가 너무 소홀했어. 그래서 네 마음속의 질투와 분노를 알아채지 못했지. 그리고 또 이것도. 마스터! 마스터, 고작 생각해낸 게 그건가? 카이의 여유는 어둠의 힘으로 가득 차서 당신이 빛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모르나? 어둠의 힘도 빛의 힘도 전부 절대적인 건 아니지. 요요는 그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라고. 모든 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카이! 벨로크! 나 정도는 눈 감고도 이긴다며. 한번 해보라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입만 살았구나. 요요권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저씨같이 나쁜 사람한테 내 요요권은 지지 않아요. 두고 봐요, 샤벨 타이거 에스. 어때요?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입은 멀쩡하시네요.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어때요? 건방진 녀석. 겨우 이 정도였다니. 내 기대가 너무 컸군. 이제 각오하시오! 정신 차리게. 자넨 어둠의 목소리에 미혹된 걸세. 저 녀석만 없애면 네가 원하던 걸 얻을 수 있다. 흔들리지 마라, 벨로크. 그 목소리의 정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나? 그 목소리는 자네를 이용하는 것일세. 잘 생각해 보게나. 거짓말 마시지. 지금 나보고 당신 말을 믿으라고. 어둠의 목소리는 내 요요가 가진 힘의 증거야.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는 것뿐이라고. 내 손으로 직접 흑여석을 부활시키고 말 거야. 맞다. 저 녀석은 무시하고 어서 당장 마지막 흑여석 조각을 넣어라.
서둘러라. 승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 만약 그게 정말 내면의 목소리라면 어찌 자네와 의견이 나뉠 수 있겠는가? 자넨 이용당한 거야. 아니야. 샤오 박사, 여기서 멈추게. 자네가 졌네. 아니야, 이건 네 힘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포기하고 말 텐가. 이제 다 끝났네. 아, 사부님 위험해요. 자네 요요는 당분간 내가 보관하고 있겠네. 아저씨, 거기 서요. 제대로 붙어보자면서요.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 덤비라고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군. 난 너랑 대결할 생각 없어. 그냥 이렇게 소꿉놀이나 즐길 생각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무슨 꿍꿍이죠? 어? 설마 지금 우릴 속인 건가요? 이제야 눈치를 채다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은 늦은 것 같구나. 어? 무슨 뜻이죠? 혹시 오늘따라 뭔가 허전하지 않아? 예를 들면 종일 잔소리만 해대는 마스터라든가. 하지만 이젠 서둘러도 소용없을 거다. 마스터를 납치한 거예요? 스카 아저씨, 대체 무슨 속셈이죠? 아니,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벨로크는 무자비한 인간이지. 마스터가 동굴에 있는 거 맞죠? 난 모르겠는데, 직접 찾아봐. 하지만 지금 찾아가도 니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을 거야. 포기해라, 애송이 녀석. 이번엔 니들이 진 거야. 이봐, 어딜 가는 거야? 나랑 좀 더 놀아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샤벨 탈과의 승격! 어때요? 소꿉놀이는 이 정도면 됐죠? 로이, 마스터가 납치됐어. 당장 넥서스가 있는 동굴로 가야 해. 저리 비켜라, 카이. 네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샤오 박사 말이 맞다. 피하지 않으면 너까지 위험해. 난 말하시네요. 잘 듣게나. 샤오 박사, 자넨 그저 어둠의 힘의 노예일 뿐이야. 신경 끄시지. 어서 덤벼봐라. 각오하시지. 봐, 마스터 차야. 아, 잠깐 기다려, 파커! 길은 알아? 어느 쪽이지? 요요가 안내해 줄 거야. 마스터! 어? 우리가 왔어요! 안 돼, 파커! 가까이 오지 말거라! 안 돼! 왜 사라지는 거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흑요석을 부활시켰는데 왜 내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냐고! 안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난 이미 성공했어!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란 말이야! 어림없는 소리. 네 녀석이 감히 지배자라니. 넌 그냥 내가 부리는 노예일 뿐이다. 당신 누구지? 야올롱. 과거에 나와 함께 최초의 요요권을 만들었던 친구지.
네, 처음부터 자네일 줄 알았네.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찬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는구나. 자네도 언젠가 이 날이 올 줄 알았겠지. 왜냐하면 어둠의 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